작년 8월 PD수첩 제보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지금 중국에 갇혀 있으며 탈출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성공하면 꼭 제보하겠다는 말에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는 무사히 탈출했을까요? 다행히 올 초 그를 만났습니다.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목돈 만들려고 이렇게 갔다가 우리는 이거다 보이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새벽에 그냥 짐 싸가지고 원래 다 잘 때 원래 새벽에 나와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정가를 들어보면은 뭐 위성전자 중간간 뭐 이기신매매학 그런 거 좀 스틸이면 그 조선조 사장은 벽돌 들고 뛰어다니는 애였으니까 저는 그걸 보고 충격 먹어가지고 해외 취업을 꿈꾸며 중국에 갔지만 그들이 시킨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였습니다. 국민은행 같은데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국민은행인 척하고 전화를 받는 곳이에요. 뭐 경찰서에 전화 걸면 경찰서인 척하고. 7명으로 구성된 한국 청년들. 은행 대출 담당자인 척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 사례 올려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목숨을 건 새벽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거기 신발 몰래 가져가서 엄청 한 시간 가량 논밭 같은 데를 뛰어갔죠. 뭐 여기 중국이라고 너 하나 죽는다고 막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거냐고 이 넓은 땅에서. 중국 곳곳에서 벌어진 청년들의 탈주 행렬. 도대체 그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제보자 청년들은 앞으로 일할 곳이 꿈의 직장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는 것도 힘든 요즘 해외 근무에 숙식 제공 그리고 높은 기본급을 보장하고 인센티브까지 준다고 하니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에겐 솔깃한 제안이었을 겁니다. 인터넷에서 구인 광고를 보거나 지인들의 소개로 해외 취업을 택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꿈의 직장이라는 곳에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긴 채 감금과 폭행을 당하며 보이스피싱을 해야 했습니다. 제보자들은 목숨을 걸고 탈출했다고 합니다. 겨울밤이었습니다. 김민수 씨는 그날 중국 연길에 눈 쌓인 논을 죽을 듯이 달렸습니다. 칼을 갖고 있고 이게 막상 사람이 용기가 잘 안 나더라고요. 칼을 이제 뒤에 조선족들이 그쪽에 잘 아는 사람들을 일부러 돈을 주고 고용을 했더라고요. 너희 영화 뭐 신세계 보면 연길에서 뭐 세 명 그 오는 거 봤냐. 그런 사람들 여기서 뭐 몇백만 원만 주면 다 부를 수 있다. 외딴 곳에 위치한 가정집. 입구에는 흉기를 든 감시자들이 보초를 섰습니다. 에피에다 이제 중요한 거 막 다 넣고 3층에서 그 인터넷 사이트 있잖아요. 그걸 묶어가지고 내린 다음에 제 친구랑 그 주방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이렇게 8시 주로 열리는 문이 거기 신발 몰래 가져와서 이제 엄청 뛰어갔죠. 친구랑 이제 1시간가량 논밭 같은 데를 뛰는데 택시가 딱 있길래 택시 타고 여권 보여주면서 에어포트 이렇게 이제 도착하고 나서 비행이 이제 탑승 시간까지 두세 시간 정도 남았더라고요. 이제 저희 보고 이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부터니까 난 이쪽 봐. 그래서 떨리면서 이제 해외 취업의 달콤한 꿈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영준 씨는 군 제대 직후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다. 근데 나쁜 일은 아니다. 여행사 쪽이 일이다. 그냥 앉아서 그냥 이것저것 전화 받고 하고 내가 월급 300에서 500 챙겨주니까 거기 가서 뭐 자기네를 한 번씩 놀러 갈 때 있잖아요. 그런 데를 사진 찍어서 애들한테 보여줘요. 이런 데 주말마다 갈 수 있다. 취업은 힘이 들고 갚아야 할 빚은 있고 좋은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사장 그 가기 전에 사장 한번 만났는데 그냥 크런치백에 있는 돈다발이랑 금반지랑 명품을 현혹해서 아 돈 잘 버는구나 너 이런 거 빚 있는 거는 거기 가면 몇 달 있으면 해야 된다. 부모님한테 몇 백씩 용돈도 드릴 수 있다. 여행사 전화 업무라던 설명과는 완전히 난판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이제 전화기 들고 막 TV를 쓰면서 일을 하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배우라고. 잠도 2주 동안 거의 1시간? 2시간 그런 그 정도 되고 계속 대본을 외우라고 계속 실적이 안 나오는 애를 사장이 때리던가 아니면 잠을 안 지어요. 이영준 씨는 한 번에 탈출 시도 후 여권과 핸드폰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곳에선 끔찍한 폭행도 벌어졌습니다. 살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맞아도 되나? 이렇게 맞으면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데라는 고통을 느끼면서 네네 커피포트를 내 앞에서 끓이면서 뜨거운 물을 한번 맞고 그리고 아픈데 또 맞으면 더 아프잖아요. 근데 커피포트를 눈앞에서 내가 화상을 당했는데 또 부어요. 같은 조직에 있었던 최성원 씨는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보이는 걸로 다 때리고 침대가 다 부서졌어요. 침대 위에서 맞은 게 아니고 맞으면 침대로 부딪히는데 침대가 다 부서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금도 수면제 없이 잠이 들면 네. 이 조직을 이끄는 보스는 윤 사장. 보이스피싱계에서는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100억 넘게 벌고 지문식이랑 지문도 다 바꾸고 성형 한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엄청 성형을 하고 있고 키는 좀 작은데 온몸에 문신이 있고 통직통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애들이 왜냐면 거기는 진짜 저희가 막 이제 막 영화에서 보던 이런 게 진짜 시끄러워요. 막 심수술도 한 사람이고 밀항에서 중국으로 간 사람이고 원래 사람 죽이는 것도 2천만 원이면 그냥 하거든요. 윤 사장의 조직이 드러난 계기는 한 청년의 목숨을 건 탈주였습니다. 길 따라가니까 도로가 있는 거예요. 도로에 가서 중국 택시 같은 거라 그래서 택시가 마침 지나가지고 잡아서 도와달라고 근데 택시 기사는 중국말밖에 못하고 승객이 탔는데 그 사람이 조선족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자기 저를 좀 경찰서에 데려가서 달라고. 상철 씨는 두 번 탈출 시도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곧장 공안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공안들하고 같이 그 사무실을 가서 다 검거하게 협조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그래서 공안들하고 갔는데 그 사무실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고 짐도 없고 몇 시간 뒤였어요? 한 12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윤 사장. 그는 정말 실존하는 인물일까? 우리는 제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먼저 연기를 찾았습니다. 그 공항이고 윤 사장은 용이 주도했습니다. 여기 용산 가는 길. 일부러 사람들이 못 도망치게 차를 타고 거의 20분 정도를 갔어야 됐습니다. 20, 30분을 간 거리고 그 시골 외진데 있죠? 네네. 엄청 산속 같은 마을이었거든요. 옛날 시골 마을 그런 풍경이었고 이상하게 그 집만 바리게이트 같은 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제보자들의 증언과 일치하는 마을을 찾았습니다. 연길공항 우측길, 외딴 곳에 위치한 2층 대저택, 그리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담장. 마을 주민들은 그들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这里面以前有韩国人吗？住吧，好像以前住过，好像是。那时候看着在这做衣服的时候吧，也就是年轻的二十来岁，我可能也就二三十岁那小年轻的在做衣服，就这么样人。哎呀，像成年男女，可能七八个有吧。 지금은 식당으로 바뀌었고 겨울에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철 씨가 신고를 한 인근 공안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한국인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중국에 보이스피싱 맞나요? 때문에 공간 접속하는 공간 접속하고 있습니다. 공안은 무언가 기억이 난 듯 과거 서류를 들춰봤습니다. 윤 사장 사건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도망쳐 나왔다 뭐 이런. 谁受伤了吗? 受伤在逃。我们当时去的时候，他们那个地方就已经全都空了，你知道吗？你也去了。他放人说我们去了呀。后续的我们去的话，以前那个可能是直到他跑了以后，他们全搬走了，已经全空了。是，就是，但是他说当时那些人韩国人嘛，但是那些人是什么样，我们都没见过。 윤 사장은 중국에서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사이에선 전설적인 존재였습니다. 조직은 수만 100여 명에 달하고 중국 곳곳에 콜센터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켤레에 적게는 수백만 원, 비싼 것은 무려 천만 원이 넘는 명품 운동화 수십 켤레,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쌓여 있습니다. 얼핏 보면 마치 명품 매장 창고 같지만 윤 사장이 도주하며 남겨놓은 물건들입니다. 윤 사장의 씀씀이가 놀랍기만 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한 달에 40억 원대 수익을 냈다고 하니 가능했을 겁니다. 태국과 중국으로 가며 활약을 했던 윤 사장. 하지만 끝내 한국 경찰에게 그 꼬리가 잡힙니다. 한국 경찰은 2017년부터 윤 사장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윤지로라는 친구는 원래 호스트파 선수 출신인데요. 주변 호빠 그 출신이 태국에서 마침 또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보이스피싱 상담원을 하게 됩니다. 다른 조직원의 표현으로서 한번 물면은 절대 놓치지 않는 뭐 보이스피싱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그런 표현까지도 이렇게 듣는 친구였는데요. 윤 사장은 가명을 쓰고 여러 차례 성형을 해 얼굴을 바꿨습니다. 2015년도부터 청도를 시작으로 연길까지 세력을 확장해서 총 3기 정도의 콜센터를 운영했던 그런 한 조직원이 총 80에서 100명 정도가 되는 그런 대규모의 조직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20대 후반, 작은 키, 온몸에 화려한 문신을 하고 명품을 좋아하며 외제차 여러 대를 탄다는 것입니다. 윤 사장 조직은 국내외 100여 명 규모로 탈출했던 청년들 대부분은 가장 밑에 콜센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위로 현금 수거와 인출을 담당하는 자금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금 수거체 K가 잡히면서 수사가 급진전됩니다. K씨는 3년 6개월형을 받고 최근 가석방됐습니다. 하나의 피해자한테 보통 나오는 피싱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적으면 800, 많으면 한 3,500원. 다
하루에 최소로 6명, 7명 됩니다. 사무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루에 평균 한 1억 원 정도. 사무실이 한 제가 알기로 한 3개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주일에 한 40억 원 될까요? 40억? 네. K씨는 대부분의 지시를 SNS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그가 깍듯하게 모시는 보스는 영번 형님이었습니다. 현금을 수거해 얼마를 어디로 보내라고 하면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영번 형님은 무섭고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실제 얼굴을 본 것도 몇 차례뿐입니다. 야구를 들어서 안 돼를 서로 기대. 자기네 집 주소를 아는데 안 되니까. 안될 느끼고 윤진호 집 그 지하 주차장까지 도착했어요. 집 주소조차 비밀에 붙였습니다. 좌회전하면 방이 두 개 있고 우회전하면 거실이 있고 거실하고 붙어있는 게 윤진호 방이었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그 컴퓨터 책상 같은 데 있어요. 근데 서랍이 있는데 저한테 서랍을 꺼내면서 현금이 한 2억 정도 되더라고. K씨가 기억을 더듬어 묘사한 형님의 아파트. 경찰은 퍼즐을 맞추듯 단서를 모았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유력한 후보지였습니다. 이쪽 동에서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면 이 골프장이 보인다 그랬어요. 골프장 망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거실에서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고 내부 구조 또한 비슷했습니다. 이제 오랜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윤 사장이 모는 외제차가 드나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아파트 폐쇄회로 화면에 중간 정도의 키에 온몸에 문신을 한 청년이 보였습니다. 윤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미리 눈치챈 듯 그는 짐들을 그대로 둔 채 급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희가 그 집 압수했을 때는 신발장에 이제 뭐 사용 안 한 막 신발들, 안전 신발들, 명품 신발들 이런 게 막 있었고 금고에 명품 시계들이 있었는데 시계는 다 빼고 박스만 놓고 도망갔더라고요. 박스들만. 윤 사장이 다시 흔적을 드러낸 곳은 서울 한복판이었습니다. 계속 휴대전화 유치 추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원에서 안 잡히고 서울 광진에서 위치가 잡혔어요. 광진구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차가 여기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뒤졌죠. 경찰은 이 건물 11층에서 윤 사장과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검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습니다. 검거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기각이 돼가지고요. 어떤 구속영장이요? 예, 구속영장이 갑자기 검사 불청구가 돼가지고 일시 석방이 되게 됩니다. 도피생활 한 보름 정도 만에 군산항을 통해서 밀항을 하게 됩니다, 중국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과 공조하며 윤 사장 조직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반년 동안 중국과 국내에서 잡힌 윤 사장의 조직원은 80여 명에 달합니다. 중국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한국인에 불구하고 중국 수갑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수갑을 한국 수갑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인도하게 서로 바꾸겠다라면서 해가지고 한 호텔에 머물던 윤 사장이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다시
중국에서 사라졌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윤 사장의 조직원 80여 명이 검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총 책임자인 윤 사장과 핵심 인물들은 아직도 중국에서 도주 중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하부 조직원이 잡혀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정보와 기술을 갖고 있는 이른바 총책이 조직을 언제든지 재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중국 곳곳에서 윤 사장과 같은 총책 수십 명이 수사기관을 피해가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주를 위해 여러 장소에 콜센터를 만들고 조직원들을 채용하는 그 범죄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중국의 연길. 한국인 보이스피싱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한국어가 통하고 경찰의 수사망이 닿지 않아 한국 범죄 조직에게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깊숙이 개입했던 제보자 이경수 씨를 만났습니다. 사무실, 보이스피싱 사무실이라는 데가 거의 다 유지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대낮에도 커튼이 드리워졌거나 감시가 심한 곳, 주의 장소들입니다. 비싼 차들 있으면 거의 대부분 다 대기 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0%. 이런 높은 비싼 차들 벤츠랑 와 있을 이유도 없으니까. 이런 아파트에 한국 청년 여럿이 모여 산다면 의심을 해야 한답니다. 여기는 동네방네 밤 되면 다 우르르 나오죠. 밤만 되면 다 나오니까. 감시를 피해 이런 주거 지역에 사무실을 만듭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모습입니다. 슬리퍼에 반바지 차림. 남녀 청년들이 열심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여러 대의 전화기와 공유기가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심하세요. 네네. 지금 하는 게 안 되시나요? 캐비는 여신 영업부고요. 고등 서울로 교신 상하신 거 맞으신가요? 이들의 대화 소리만 들으면 마치 은행 지점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네. 근데 이게 공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 본인께서 이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하시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예, 예. 180만 원 정도 되시는 건데. 우선 600만 원 준비되시면은요, 우리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하실 거고 제가 직접 뭐 나서서 해드리려고 차라리. 틈틈이 작전 내용이 적힌 시나리오를 외웁니다. 한 건당 20%가량의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인데요. 잘 버는 조직원은 부러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준에서 50만 원 돈도 아니겠다, 그지? 부럽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요새 대박 커져서. 뭐가 대박 커져? 1분에 10만 원씩 버시는 분이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어쩐다. 알지?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자, 1분에 10만 원씩 벌어. 그러면 하루에 240이야? 아니지? 2400이야? 보통 지인의 소개나 구인 광고를 통해 조직원을 채용합니다. 해외 취업, 숙식 제공, 고수익 보장. 솔깃한 조건들에 지원자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기본급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기본급은 없는데 예, 진짜 그냥 뭐랄까 그냥 가나다라 와서만 할 줄 알아도 월에 600원 벌거든요. 첫 달만 못 벌고 거의 두세 달을 거의 한 600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만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평균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00만 원 이상 그냥 만지거든요. 네. 이제 에이스 사무실 같은 경우는 한 명당 3000을 꼬박 만져요. 다. 네. 한 달에. 거기는 하루 매출이 7000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건을 진행해 보면은 상담책이라든지 인출책 전달책들은 대부분 다 초범입니다. 20대, 나이가 많으면 30대 초반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잠깐 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또는 미숙한 사회 경험 때문에 잘 알아보지 못하고 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실제 조직원을 채용하는 자리에 들어가 봤습니다. 직원 면접은 한국식 주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출퇴근이 몇 시인지라고 궁금해가지고. 출퇴근이가 보통 아침 8시간 8시. 8시요? 네. 좀 7시야 9시니까. 아~ 은행 문 딱 8시가. 네. 월급? 그런 게 그냥 대략적인 평균적인 가격이라도 얼마 정도인지가 사실 궁금해가지고. 한 달 한국 번호 하는 제일 적을 때 한 7, 8, 숙식이 제공되고 은행 업무에 맞춰 4시 퇴근, 주 5일 근무라고 말합니다. 한 달 정도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해야 배울 것도 있고 여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한 달 세팅 해보고 업장마다 다 가는 방식이라 조금씩 되니까. 멘트가 되니까. 워낙에서 물어보고 기술자가 돼야 돼요. 여기 전문 기술자가 한국에 있어요. 여기 강산 또 천만 원, 동두분만 하고 광주 청도에 여러 개의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사칭이나 은행 대출 중 택하라고 했습니다. 두 개나 가능해. 뭐 어떤 거랑 어떤 거? 대출하고 돈 다 가능해. 근데 대출이가 돈 보다가 더 힘들어요. 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 대출이 더 힘들어요? 네, 힘들어요. 대신에 이게 터지면 두루 터져요. 매일매일 돈 나는 거네. 그러면 이틀에 한 번 큰 액수가 나. 범죄자들이 주르르 터진다고 말하는 그 돈. 사실 피해자들에겐 매일 출근하며 수년간 모아놓은 피와 땀의 결과물입니다. 이정훈 씨는 작년 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는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지금 와서는 구속영장이 뭐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지검장 사인까지 있네요. 네, 윤석열 지검장 사인까지 있어요. 검찰이라며 총장 이름과 직인이 찍힌 공문과 구속영장 등을 보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니까 공문을 많이 만지잖아요. 근데 이 정도로 조작을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공무원이라서 더 당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조작을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공문을 함부로 보낼 수 없다는 걸 아는 공무원이기에 더 믿었습니다. 피해자 신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막 조사에 좀 협조를 못 안 하면 그냥 당장 뭐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 고압적인 태도로 계속 얘기를 계속 하니까. 자, 그런 부분은 본인께 저한테 질문하시면 그 검사의 목소리입니다. 39조 3항. 본인께서는 만약에 만약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사 중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시도면 금융법 39조 3항. 네. 금융심의제 원칙이란 뭔지 혹시 아세요? 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서 질문 안 하세요, 이런 거. 아, 네. 네. 아니 뭐 대충 하실 거예요? 아니요. 대충 해드리고요. 아닙니다. 뻔한 보이스피싱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여의도 금융기관 앞으로 돈을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수정 좀 하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핸드폰은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뉴스로도 많이 접하긴 했지만 계좌로 뭐 송금하고 이런 것만 알고 있었지 이런 수법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금감원으로 오라는 걸 보니까 약간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 떠오르는 새로운 수법입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 국가기관 앞에서 신분증을 착용한 채 현금을 받습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현금 수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정훈 씨는 이런 방법에 당해 4,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잊어버리라고 하죠. 당사자가 아니니까.
일로 좀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도 좀 받았고 약도 먹고 거의 한두 달 정도는 거의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딴 생각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은 안 좋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고 나서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은 이제 이제를 하시면서 되게 우시더라고요. 약간 최성민 씨도 검사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수배자가 됐다며 수배 전단지를 보내왔습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아, 그 다음에는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생전 처음 보는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들이 날아오고 당장이라도 체포될 것처럼 윽박질렀습니다. 오늘 하게 되면 우연히도 끝나고 그런다는데 애기 있고 재수 오는데 집에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고 압수수색 한다 그러시. 예. 뭐 남편 회사 찾아가가지고 남편이니까 공범이라고 뭐 잡아간다 그러고 남편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세고랑 차고 끌려간다고 하는데 재직증명서 이거는 뭔가요? 지가 검사라고 법원 제출용 재직증명서까지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아 최재형 검사라고. 의심을 하자 검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좀 불안하다고 하니까 자기 뭐 겨우 3천 가지고 그러시냐고 이거 이제 보여주면서 이분은 1억 얼마더라고요. 보면은 3천, 6천, 5백, 5천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3천 가지고 그러시냐고. 성미 씨는 무서웠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며 당장 보내지 않으면 구속된다고 했습니다. 믿었던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개인정보를 그들은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적금 붓기만 하고 몰랐던 적금을 걔네가 알고 있더라고요. 생활비 통장으로 10만 원씩 빠져나가는 적금이 있었는데 그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걸 왜 자기네들한테 얘기 안 했냐고. 대부분의 피해자들 핸드폰에는 악성 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범죄 조직은 이를 통해 수신, 발신을 강제로 바꾸고 핸드폰 속 문자와 메신저 내용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앱을 설치하면 그 핸드폰에 있는 뭘 볼 수 있어요? 일단은 통화 내역, 문자 내용하고 내역, 전화번호부, 핸드폰 카메라 앞뒤. 앞뒤? 그럼 내가... 네, 그걸 보여줘요. 정면 카메라 딱 누르면 그 상황에서 그 카메라 떠져요. 보통 사람들 다 그래요. 막 진행을 하다가 정면 카메라 딱 눌러요. 그러면 핸드폰이 보고 있는 게 나오죠. 그러면은 그거 보고 아마 생긴 거 봐 하면서 막 웃고 그러는데 성미 씨는 3천만 원을 송금하며 증거 사진까지 찍어 보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솟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왜 당했을까? 자책감으로 괴롭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했던 공문서입니다. 검찰총장의 이름과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정교한 서류를 받는다면 가짜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설마 혹시 하는 마음에 정말 검찰이 맞느냐고 묻는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검찰 신분증까지 제시했습니다. 어눌한 한국말을 쓰며 접근하는 보이스피싱은 이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시나리오는 점점 정교해지고 그 수법은 대담해집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필리핀에서 온 제보를 받고 처음엔 저희 제작진조차 이게 사실인가 믿기 힘들었습니다. 필리핀은 새롭게 떠오르는 보이스피싱 거점지입니다. 작년 여름에도 이곳에서 한국인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요원을 만났습니다. More or less their age is very young. Yes, age is 20 to early 30s. The house. Also 이 조직은 도시 외곽 주택가에서 잡혔습니다. And they were pretending that they're just residents of the house, not an office. And but when you enter inside the house, you will be surprised that there's a lot of computers, full of computers. And cables. Years ago, 5 years ago. They were mainly operating in Ortigas, Makati, business districts. 2 to 3 years ago, they decided to operate outside Metro Manila, like the city, because they know that the NBI and other law enforcers have been targeting them. 수사기관보다 이 조직의 정체를 먼저 알고 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필리핀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Good afternoon, sir. Yes. We are from Korean media. We have permission. 그는 은밀하게 제작진에게 제보할 정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You did not. Your shorts? 김 씨는 앉자마자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얘가 메인이에요. 얘가 이제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애. 그가 찾아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사장이거든요. 이인데 네. 지금 최근까지 계속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예, 왜냐하면 얘는 안 잡혔으니까. 금융기관 감독을 사칭한 2인 1조거든요. 2인 1조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네. 이제 얘들은 전화기만 세팅이 되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에요. 뭐 금방 뭐 2천, 3천 이런 거 만드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호텔에서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요. 전화기 세팅만 해주세요. 보여드릴게 해서 제가 봤어요. 돈이. 10시간 정도 전화를 통한 뒤에 2,800만 원을 여기에서. 그가 파악하고 있는 조직만 서너 개. 조직원은 수십 명이 넘었습니다. 얘들이 다 일당이에요. 다 같이 있다가. 얘 다 이미그레이션 있다가 넘어간 애들도 있고. 보통 중국에서 일을 배워서 필리핀으로 넘어와요. 군소 조직. 왜 필리핀으로 넘어오면 돈을 세탁하는데 한 곳에서만 있으면 안 되니까 분리해서 필리핀으로 지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돈이 피해자 금액이 중국으로 가면 중국 위안화에서 다시 여기로 보내가지고 마지막 세탁하니까 필리핀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좀 이렇게 불법 일을 하기에 굉장히 이제 환경이 좋은 환경이죠. 불법적인 일을 하기에 여기서는 단속을 당해도 한 번에 딜을 보거나 이렇게 이제 커넥션을 연결됐을 때 단속을 안 맞을 가능성도 많고요. 설령 단속을 맞았다 하더라도 뭐 돈을 주고 딜을 본다든지. 믿기 힘든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감옥 안에서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내부 제보자와 접촉했습니다. 그 역시 수감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삐뽀탐 안에서 사실은 박계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다시 일을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서 수시로 컨트롤을 하고 이 안에서 일을 했어요. 밖에 쪽 애들을 이제 지시하고 밖에 쪽 애들을 이제 뭐 마치 이제 밖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골방에서 골방에서 이제 그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이제 밖에 쪽에 이제 지시를 한 거지.
임 씨가 말한 감옥은 필리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감옥이 아닙니다. 가난한 수감자들에겐 지옥 같지만 돈 많은 이들에겐 살만한 곳입니다. 번잡한 구역을 조금만 벗어나면 주방이 있고 화장실까지 딸린 특별한 감방이 나옵니다. 이른바 VIP방들입니다. 최근까지 비쿠탄 외국인 수용소에 있었던 두 명의 제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내가 돈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당구와 카드 게임을 즐기고 외부에서 음식을 배달시켜 먹습니다. 한국에서 생생한 회가 우리 비쿠탄 수용소에 도착할 정도로 한국은 돈의 힘이죠.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이었습니다. 혼자서 오피스텔 쓰는 거죠. 한국 같으면은 혼자서 자기 혼자서 오피스텔 쓰는 겁니다. 아내가 실내 화장실 있죠. 아 화장실 따로 있어요? 예, 실내에 있습니다. 네, 화장실 다 있고 이게 안전에 심각해서요. 심각해서 안에 화장실도 있고 뭐또 있어요? 화장실 있고 침대 혼자 쓰고 침대 하나가 베드 자체가 본인이니까 다 이 안에 와이파이가 돼 있고 노트북, 랩탑 그리고 이제 핸드폰은 몇 개씩 가지고 있죠.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총책 A는 자신의 방에 지휘본부를 차렸습니다. 이 방이 김주씨 방인가요? 예. 컴퓨터를 딱 두 세대 깔아놓고 여기 의자가 딱 앉아가지고 밖에 문 딱 걸어놓고 막 자막을 뜨대. 여기저기서 막 자막이 뜨니까 바로바로 해가지고 지시를 하더라고. 이거밖에 돈을 보내고 통장으로 보내고. 또 다른 조직의 총책 B는 아예 별관을 지어 콜센터까지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무자들한테 뇌물 주고 다 빼돌린 거거든요. 하는 거 보고 저도 서면 아주 놀랬죠. 야, 범죄를 안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안전가옥이에요. 다 안 다쳐요. 남무도 제 친구 등도 떼먹을 수 있잖아요. 친구가 항의 못해요. 수용소 어떻게 들어옵니까?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감옥에서 총지휘를 하고 고수익 취업을 믿기로 조직원을 충원합니다. 밤마다 진짜 맨날 악몽을 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권이 떠서 이제 구치소 다시 가는 꿈도 꾸고 이게 사건 하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나오면 또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또 다른 사건으로 입건이 되고 그런데 그때 보면 잠도 못 자고 저도 생각이 많고 이 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저는 계속 이제 맨날 숨지려서 사귀어야 되고 이 게임에 승자는 없습니다. 속아서 조직원이 됐다 한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25살 때 그런 일이 있고 회사 생활도 되게 이제 잘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상상도 못했죠. 근데 검장 두 분이 오셔가지고 검장 이제 중국에 청도 같이 가자는 게 이러시죠. 가야 된다. 범죄 조직의 뿌리를 차단하지 않는 한 10년 뒤에도 그 목소리에 속는 피해는 계속될 겁니다. 저는 뭐 청소된 것도 없고 지금 무서워서 그렇게 했던 것도 없는데 인생이 완전 바뀌었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입은 피해 금액만 6,396억 원에 달합니다. 굳이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지인들 중에 보이스피싱 전화 한두 통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저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탈출한 사람들과 그 조직의 거점들을 취재하면서 이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핵심적인 구조를 들여다봤습니다. 해외 어디든 거점을 마련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총책들, 이들에 대한 검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외 감옥까지 이용되는 심각한 상황이니 국제적인 수사 공조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보를 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맴돕니다. 해외에 사는데 쉽게 잡힐까? 설마 목소리만으로 어떻게 알까? 그렇게 생각했던 순간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고수익 해외 취업이란 그럴싸한 유혹에 속아서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 청년들이 더는 없었으면 합니다.